어쨌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시한폭탄 같은 김소연을 제거했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을 것 같지만,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을 죽이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다. 나의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관련 건 얘기할 땐좀 가슴이 약간 아픈 게 있거든요. 예전에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고, 예뻐하기도 했었으니까. 네. 그런데 안 되겠다 하는 입장이 이제 분명해진 건꽤 오래된, 이제 좀 됐는데,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이제 팩트로 들어가지 않고 이준석 씨에게 좀 너무나 간곡히 얘기하고 싶은 건요. 여기서 그 기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술. 예, 왜냐면, 지금 잃고 얻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 신망을 잃는 것만큼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건 없어요. 저 사람이 맞습니다. 어떤 유형이구나 이게 낙인이 찍히잖아요. 이거 안 바뀌어요. 되게 오래 갑니다. 아예 영영. 그래서 정치권에서 한때 짠하고 이제 빛을 발했다가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더 이상 신뢰를 못 얻어서 사라진 건데 지금 이준석 씨 가장 큰 위기는 이 일과 연관된 위법적 사항,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최종 리더급이 되고자 움직여왔던 정치인이거든. 그러니까 신망을 얻는 길이 뭐냐. 신망을 얻는 길은 일종의 그 자기가 좀 다치는 과정을 감수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참 그러기가 쉽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요, 저도 그 이준석 의원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뭔가가 더 밝혀지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는 건가? 그렇죠, 사실 이 그렇죠.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은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어떻게 요리조리 답변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변호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그것도 나타났잖아요, 연출이에요. 혹시. 아, 그런가요?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정말 수척해 보였고, 아, 되게 많은 생각이 있었겠구나 생각이 근데 들었거든요. 밝혀지면 안될큰 거를 가령 그냥 상상을 발휘해 본다면 예컨대 어떤 성격의 일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실체가 드러나면 자기가 발을 담근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사실 정치인한테 형사처벌 받게 되면은 이게 뭐그 선거 나갈 때 제한이 좀 크잖아요. 뭐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지 저도 추측입니다. 난 명태균 씨하고 공작했던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아요. 명태균 씨랑 작전 짰던 거. 그리고 자신이 이제 당대표 되기까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듯이 계속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 뭐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조금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네. 보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구글 드라이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김건희 여사랑 계속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내용 속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자기하고 전혀 무관할까? 이게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본인의 그 당대표 때 이제 뭐 억지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쳤을 때그 본인을 살려주는 의미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분 받기까지 그 과정에 명태균 씨가 내가 이준석 살리러 간다. 내가 뭐 사부님하고 같이 가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온 녹취가 나왔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공작을 명태균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게 명태균은 나와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말동무였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 간에 벌어졌던 일을 정말 소상하게 잘 알고 있을 텐데 당대표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을까. 이제 요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걸리면 문제가 될것 언젠가 같다. 세월이 걸리는 소문이 있긴 지나서 하거든요, 실제로. 그 네. 뭐예요? 무슨 소문? 아니요, 말해. 그거는 아니, 소문이니까 괜찮아요. 네. 소문은 취재 잘 소문이다. 되면은, 그러니까 취재가 잘 되면 말씀드리기도 좋을 것 그러니까 이준석 김건희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있다고요? 같아요.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 내가 다 말하면 있는 맥락이 그런 예시가 많이 있다는 있다. 거죠. 이건 뭐 저는 소문이 아니라 뇌피셜인데 그 이명수 기자하고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씨가 이제 7시간 통화를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거기서 뭘 느끼세요? 글쎄요, 이명수라는 적대적 관계의 매체 기자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거에 관, 자신감? 예, 그래서 마음을 줬거든요. 아, 그런데 마음을 준 거예요, 그게? 대통령 부인이? 그 정도면 굉장히 엄청나게? 마음을 열고 다, 인간적으로 대했죠. 네. 그럼요. 그거죠. 그게 호소력이고 힘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1억이라도 줄수 있어 하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유혹도 있지만 이명수란 친구는 돈만으로 되는 사람 아니지 하는 정도는 판단했을 테니까 마음을 열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 너무 재밌는 거는
이준석과 김건희 남편 윤석열은 처음부터 나빴다고. 아. 좋은 척을 했는 잠깐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너무 안 맞고. 그렇죠. 선거 과정에 막 그 저 선거 지휘부 이탈해 갖고 그게 큰 뉴스도 되고 예?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는 이준석에게 서로 연락해서 명태균을 고리로 많은 게 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신뢰관계나 마음을 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서로 대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일기와 수싸움이 나중에 이들 카톡 오간 거나 녹취나 이런 게 풀어지면 정말 무슨 교과서 하나 보듯이 재밌게 흥미롭게 보여질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셸의 쉬운 수학님께서 뭐가 이리 준석이를 아끼는 분위기야? 왜 이렇게 아껴요? 아끼는 거 아닌데. 아끼는 건 아니고 안타까워하는 건데. 나는 근데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동 보면서 이 사람 되게 외로운가 보다. 솔직히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밤에 잠도 안 자더라고요. 나랑 똑같이. 나는 외롭지는 않지만. 문자 보내고. 문자 보내고. 뭔가 계속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데 뭔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보여서 되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되게 자신만만하면서 세상을 너무 함부로 보는구나. 세상을 함부로 보는 건 맞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려진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학력 위조니 뭐 여러 가지 변명할 때 돋보이고 싶어서라고 그러잖아요. 네. 엄청나게 그 뭐 치열하다고 그럴까 집요하다고 그럴까 돋보이고 네. 싶어서 헛짓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에요. 용의주도 하고 집요한 사람이라고 제가 아는 한 그래요. 그래요? 네. 집요하고 용의주도 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나 좀 멋있게 보이기 싶어서 막 헛말한 거다 그런 게 아니고 헛짓을 하는 유형이 아니라고 제가 아는 한 그래요. 그분하고도 사적으로 지금 친하시지 않았어요? 뭐 옛날 얘기죠.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막 욕하는데 저는 그거 아무 죄 없어요. 그렇죠? 문화계 사람들 교류할 때 알게 된 네, 건데. 맞아요. 코바나 콘텐츠 사장하고 술 마신 게 무슨 죄냐고. 맞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누군지도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지. 아 그럼 본인의 남편에 대한 자랑 같은 건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워낙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이게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와 정반대의 정치적 견해를 막 표현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금 그 보수 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노 대통령 하면 뭐 그냥 눈물부터 나고 뭐 그런 그분의 인생을 따르고 싶고 뭐 계속 그랬다고 언제나 그랬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그야말로 작전상 언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만들어진 언어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굉장히 허탈했는데 그만큼 제가 자기를 돋보이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철저하게 친밀하게 계획된 언어, 계획된 언사, 계획된 접근, 계획된 인간관계 이렇게 네.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대통령 부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타인과 맺은 인간관계 방식이나 뭐 네트워킹하는 내용이나 이런 건 사실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뭐 그 자리에 가면은 그럴 수도 있을까? 있겠구나는 아니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